안녕하세요. 하이로우 게임룸입니다. 오늘은 하이로우에서 가장 쉽게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적어도 시드에 20%씩 하루에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 배팅에서 일반적으로 구간을 분석하거나 패턴을 보고 이제 배팅을 하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배팅법은 동일 색상이 3개 이상 붙었을 때 반대로 마틴 배팅을 하는 건데요. 레드가 3개 붙었으면 네 번째 배팅에 블랙으로 마틴 배팅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블랙이 3개 붙었을 땐 레드로 네 번째부터 마틴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 배팅법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색상은 4턴에서 5턴 안에 꺾이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이제 간혹 8개에서 9개의 동일 색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5번 정도 마틴 칠수 있는 시드만 들고 한다면 이 변수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일단 똑같은 색상이 3개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3개 완성됐네요. 지금 보시면 블랙이 3개 붙었죠? 그럼 이번 턴에 레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배팅액은 각자 시드에 맞게 하면 되고요. 전 5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러지면 똑같은 레드로 두 번째 마틴 배팅하면 됩니다. 아, 첫 판은 부러지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도 레드로 배팅 들어가면 되고요. 2단계 마틴 이제 10장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또 부러지면 3단계 마틴 들어가면 되고요. 이건 진짜 시드만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배팅법이에요. 아, 또 부러지네. 그럼 3단계 마틴으로 레드 들어가 볼게요. 전 오늘 이제 4단계까지 마틴 칠수 있는 금액만 들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4단계도 충분했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이번에 먹었죠. 배팅액이 1.98이라 두 배가 안 되긴 하지만, 뭐, 낮은 배당은 아니에요. 바카라 이제 뱅커 같은 경우는 1.95인데, 이 정도 배당이면 양호하죠. 그럼 이제 똑같은 색깔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팅할게요. 아, 이제 붙었네. 레드 3개 나왔는데 블랙으로 5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일반적으로 시드에 20% 정도 이제 수익을 내면은 그날은 이제 그만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 오늘 한 번에 안 주네. 이제 두 번째 마틴 10장 블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에 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4개에서 5개까지는 똑같은 색깔이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틴 금액을 좀 들고 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두 번째 마틴에서 먹었죠. 그럼 다시 기다렸다 배팅할게요. 이번엔 블랙이 3개 붙었네요. 그럼 5장, 레드로 가면 되고요. 중간에 조커가 나온다면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3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지, 나이스! 한 번에 나왔죠. 그럼 이제 한두 판만 더 먹으면 오늘 윙컷은 달성할 것 같은데. 아, 3개 이제 붙었네. 레드 3개니까 블랙으로 5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에 먹자. 나이스! 이번에도 한 번에 먹었죠. 윙컷까진 조금 부족한데 한번더 기다렸다가 먹고 끝낼게요. 이제 블랙 3개 붙었으니까 레드로 5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빨리 먹으면 좋은데 이게 기다리는 게 진짜 일이에요, 이게. 아, 역시 한 번에 안 주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틴으로 10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드만 많으면은 이 배팅법은 거의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색깔이 많이 붙어야 8개에서 9개라. 그렇지, 나이스. 두번 만에 먹었죠. 그럼 오늘 수익은 24장, 순이익 벌었는데, 뭐, 시드에 20% 넘게 먹은 거면 만족합니다. 이 배팅법이 정말 쉬우면서 확실한 배팅법이라 저도 좀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요. 배팅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